DAY 컷, 한끼 줍쇼, 인병만 정글 후유증 신경, 대인기 피증 생겨. 동아닷컴 한끼 줍쇼, 인병만 정글 후유증 신경, 대인기 피증 생겨. JTBC 한끼 줍쇼에서 절친 김병만과 이수근이 신대방동에서 한끼에 도전한다. 최근 진행된 한끼 줍쇼 녹화의 새해 첫 밥동무로 출연한 김병만은 부상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 복귀했다. 김병만은 정글에만 있어서 콘크리트 바닥과 도시가 어색하다면서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더 이상 사냥을 해서 먹지 않고 따뜻한 한 끼를 먹고 싶어서 나왔다며 출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정글 생활에 익숙해진 김병만은 촬영 초반 어색한 모습을 보였다. 시민들과 서슴없이 소통하는 이수근과 달리 김병만은 부쩍 줄어든 말수와 불안한 시선 처리로 정글에서는 보기 힘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강호동이 정글에서 살다가 나오면 세상에 어려운 게 없지 않느냐 라고 묻자 김병만은 더 어렵고 불편하다. 대인기 피증이 생겼을 정도. 차라리 원주민이 더 편하다 라고 속내를 털어놔 모두를 놀라게 했다. 본격적인 벨 도전이 시작되자 김병만은 또다시 바짝 긴장한 채 정글 족장 개그맨 김병만입니다 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한끼 줍쇼 단골 굴욕 멘트인 그런데요 한방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이수근 역시 키 컸으면을 부르며 조심으로 자기소개를 했지만 말하는 도중에 인터폰이 끊긴 등 민망한 반응이 돌아와 절망했다는 부문이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김병만의 험난한 한끼 여정은 3일 한끼 줍쇼 신대방동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프로 적성 매트 동아 컴